안녕하세요. 포마수학 부홍희쌤입니다. 자, 이번 문제 FT9에서 극한값 계산해야 되는 유형인데, 자, 문제 주어진 조건을 보면서 그래프를 통해서 FT를 한번 추적해 봅시다. 우선 이렇게 원점이 있는데 점이 A, B, C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 점들을 보면은, 자, 0,2하고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죠. 한 면 길이가 2가 되는 정사각형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양소 T에 대해서 P라는 점이 찍힙니다. 자, T,0이라고 찍히게 되죠. A하고 연결하게 되면, 자, 원점 기준으로 왼쪽에 정사각형, 오른쪽에는 직각삼각형 만들어집니다. 근데, 자, 정사각형과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각각 2등분한다. 자, 요게 포인트죠. 2등분. 2등분하는 직선 L의 Y절편을 구하는 겁니다. FT. 자, 헌데, 네 점이 다 주어져 있는 이 정사각형을 보게 되면, 이 정사각형 넓이도 2등분. 직각삼각형 넓이도 2등분. 그러면 정사각형부터 찾으면은 당연히 대각선의 교점을 지날 수 밖에 없는 거죠. 자, 직사각형, 평행사변형 마찬가지입니다. 이 넓이를 2등분 하려면 무조건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을 지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마이너스 1,2를 반드시 지나는 직선. 자, 요거는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직선 L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지나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요 삼각형하고 요 사각형 넓이가 똑같도록 만든다. 왜? 2등분 했으니까요. 그랬을 때의 여기, 요 Y절편을 우리가 FT라고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직선 L은 지나가는 점 한 개 나왔으니까 기울기 말면 되죠. 그 기울기는 여기 FT라고 친절하게 줬으니까요. 여기가 지금 0,FT죠. 그러면 기울기는 어떻게 되나요? 기울기는 0,FT가 되니까 0 빼기 마이너스 1분의 FT 빼기 1. 이렇게 해서 직선 L의 기울기는 표현하자면 FT 마이너스 1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 기울기 나왔고 지나가는 점 한 개 나왔으니까, 아니죠. 기울기 나왔고 그리고 Y절편 FT라고 표현됐으니까 직선 L은 Y는 기울기 FT 마이너스 1 곱하기 X 더하기 FT. 뭐 요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직선을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 해줘야 될 게 이 삼각형 넓이 2등분한다 해서 뭘 끌어내야 되는데, 자, 당연히 이 삼각형부터 구해야 되겠죠. 삼각형 AOP는 2분의 1 곱하기, 자, 윗변 여기 2입니다. 높이 요거로 잡으면 T가 됩니다. 그래서 삼각형 넓이가 T가 되죠. 자, T가 되니까 이 삼각형 넓이를 2등분하려면 여기 있는 삼각형이나 밑에 삼각형이나 전부 다 T의 절반인 2분의 T가 돼야 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개 중에서 어느 게 더 쉬운지, 어느 걸 구하기 쉬운지 찾아야 됩니다. 당연히 사각형보다는 삼각형이죠. 자, 여기서 삼각형 요 놈에서 이 길이를 밑변으로 잡게 되면은 요 밑변 길이는 2-FT 이렇게 표현되나요? Y좌표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넓이 표현하려면 요 점이 필요합니다. 이 점에 요렇게 경계 높이가 되는데 이게 이 점에 Y좌표가 아니죠? X좌표가 필요하다는 거. 자, 이 점에 X좌표가 요 삼각형의 높이가 된다는 거. 자, 우리가 구해줘야 될 것은 이 점의 X좌표입니다. 이게 교점이 되니까 무엇의 교점이죠? AP하고의 교점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AP 직선의 방식 표현해서 이 녀석하고 연립해야겠구나. 아,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자, 차례상 가봅시다. AP라고 하는 녀석은 0,2, T,0이니까 어떻게 돼요? T 증가했을 때 2만큼 감소하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T분의 2가 되겠고, 그리고 Y절편 2가 되니까 플러스 2. 이렇게 나오나요? 자, 우리 자연스럽게 이거 두 개 같다라고 연립을 해서 X좌표만 구해주면 그게 삼각형의 넓이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차근차근 갑시다.
자, 이제 요 두 개 연립하는 과정 조금 복잡할 건데 차근차근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FT-1 곱하기 X 더하기 FT 이꼴 마이너스 T분의 2X 더하기 2 이렇게 됐죠? 여기서 X값 구하면 돼요. 자, 넘기면 더하기 T분의 2로 바뀌고 FT 넘기면 2-FT 이렇게 되나요? 자, T분의니까 요 녀석은 자 분수 처리를 좀 해주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X는 자 T 곱하기 FT 마이너스 T 더하기 2 분의 T 곱하기 2-FT 자 이렇게 계산이 되나요? 자, 이 녀석이 아까 전에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삼각형의 높이가 됩니다. 자, 그러면 높이 나왔으니까 이제 관계식 한 개 좀 끌어낼 수 있겠죠. 자, 아까 전에 이런 식으로 삼각형 나왔는데 여기가 0,2였고요. 여기가 0,FT였습니다. 그렇죠? 여기 요 점의 x좌표가 높이가 될 것인데 그 높이가 이제 계산되었으니까 이 삼각형 넓이를 이용하면 2분의 1 곱하기 여기가 y좌표 빼가지고 2-FT 거기다가 곱하기 요 녀석이죠. 요 녀석 TFT-T+2 분의 T 곱하기 2-FT가 되나요? 자, 이 값이 삼각형 넓이인데 그게 이제 T의 절반인 2분의 T였다. 기억하시죠? 자, 이거 계산했는데 목표는 FT 구하는 겁니다. FT. 자, 보면은 E 약분되고 T도 약분되니까 이제 이 녀석을 정리만 하면 되겠네요. 자, E-FT 두 개 곱해져 있으니까 제곱은 얘 올라가게 되면 우리의 목표는 FT이기 때문에 이 녀석 전개하면은 아 내가 구해야 되는 FT의 2차 방정식이구나. 자, 그걸 예상을 하시고 갑니다. 자, 전개 차근차근 하시면 이렇게 됐죠? 자, 이거 2차 방정식 정리를 한 번 더. 요 녀석 넘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T 곱하기 FT 그리고 넘기면 플러스 T 마이너스 2 플러스네요. 이렇게 되나요? 자, 요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 근을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럼 그대로 구해볼까요? FT는 2분의 4 플러스 T 조금 아래에 쓸까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플러스 T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T 플러스 2네요. 자, 안에 것만 계산해 봅시다. 루트 안에 것 계산하게 되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8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 t제곱 플러스 4t 더하기 8 이렇게 되나요? 자, 안에 다시 정리를 좀 해주면 t제곱 더하기 4t 더하기 8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 녀석 T0으로 보내면 되는데 얘는 0분의 0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분모 그냥 0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T0으로 보내면 됩니다. 자, 이제 T0으로 보내면 되는데 선생님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어떻게 구별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일단 계산해 봅시다. T
T0 되면은 얘 0 되고, 얘 0 되고, 얘 0 되고, 그렇게 되니까. 자, 남는 녀석은 2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 루트 8이니까 2루트 2.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 자, 2로 나눠주면은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되나요? 자, 길고 길었습니다. 근데 플러스 안 되는 거 보이시죠? 왜? 아까 전에 봤듯이 0,2보다는 밑에 쪽에서 y대편이 나오니까 플러스는 안 되고 마이너스만 된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답은 2-루트2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이 좀 복잡했는데요. 복잡했는데 사실 근행공식 이용해서 ft 표현해서 t0으로 보내면 되는데 우리 아까 전에 계산한 식 중에서 이런 게 있었죠. 이 녀석 전기하기 전 전개되기 전을 생각하게 되면 이 상태였죠. 이 상태였는데 뭐 T0으로 간다니까 분명히 이 녀석이 이제 수렴하니까 이제 물었을 거잖아요. 수렴하니까 T가 0으로 가게 되면 수렴값 곱해봤자 이 녀석은 다 0, 0으로 가게 됩니다. 자, T0으로 보내고 나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E-FT의 제곱이 2가 되니까 이 녀석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뭐 여기에서 FT 계산해도 똑같이 걸러져서 E-루트 2 나올 수 있겠죠. 자, 조금 계산이 많았습니다. 넓이를 이등분할 때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런 것들 좀 기억해 두시고 직선의 방식 교점 잘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습 잘 하시고요. 다음 문제에서 뵙겠습니다. 뿅!